나천 해수욕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 아저씨 어디 있는 거야? 나경은 씨! 나경은 씨! 아, 어디 간 거야? 여기서 만나기로 해놓고.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 계세요? 이해준 씨, 나야! 갑자기! 아니! 왜 이렇게 되셨어요? 아니 내가 예중 씨를 기다리다 네. 이 모두 축제 분위기에 빠져갖고 나도 이렇게 한번 발라봤죠. 어때 어울려요? 모두 괴물 같아요. 모두 괴물? 네. 와! 여기는 모두 축제장. 어디, 어디 갔어? 저렇지도 못하네요. 자, 대천 해수욕장의 여름이 더 뜨거운 이유 바로 이 보령 모두 축제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요, 누구나 다 동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드로 범벅이 된 사람들. 그래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덧뿌려라, 머드를 잔뜩 뒤집어 쓰고도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보령 머드, 피부 미용에 좋기로 이미 소문 다 나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서 재미를 더하는데요. 보령 머드 축제. 이제 많은 세계인들이 알아서 찾는 충남의 대표 축제입니다. 머드를 바르면 인정이 없어져요. 제일 좋은 점이 이런 것 같아요. 다 똑같아지니까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한국인, 외국인, 서양, 동양 다 똑같아지고 또 이제 머드가 머드 페스티벌 대표적으로 제일 좋은 축제인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축제의 열기가 더해지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대체 어디 있습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상세한테 소개해줍니다. 이쁘게 이쁘게 붙여주세요. 이쁘게 이쁘게. 목도 해도 되고. 목도 할까요? 예쁘게 머드로 단장하고 선수 입장. 우선 가볍게 미끄럼틀부터 시작하고요. 진흙탕 속으로 풍덩 빠져도 좋습니다. 부표 위에서 버리는 씨름 한 판. 와, 그리고 꼬리 잡기. 오. 네, 라이브. 자, 이리 사람만 바뀝니다. 네, 이렇게. 강제 어디가. 와, 아직까지 그 즐거움이 잊혀지지가 않네. 네, 어땠어요? 완전 재밌었어요. 완전 재밌었죠? 네, 또 와. 가고 싶어요. 야, 이 외국인들이 왜 해마다 이 보령 모두 축제를 더 많이 찾는지 그 이유를 알겠어. 맞아요. 네. 근데 부탁이 있어요. 뭐? 저 또 한 번만 더 타고 오면 안 돼요? 그렇게 재밌어요? 네. 아, 저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준 씨는 더 타고 오고 난 가볼 데가 있어. 아니요, 지금. 같이 가요. 아니, 들어갔다 와. 나는 같이 가요. 가볼 데가 있어. 예. 오예중 씨,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충남에는요, 이거 말고도 다양한 축제 너무 많아요. 해마다 봄이면 당진에서 열리는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 한 해의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는 축제로 무려 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입니다. 예로부터 춤과 노래를 즐기던 우리 민족성을 담은 천안 흥타령 춤축제, 또 빼놓을 수 없죠. 전국의 춤꾼들 다 모였습니다. 춤 경연대회는 물론이고요, 세계 각국의 해외 무용단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장르의 춤 공연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삼, 고려시대부터 유명했잖아요. 고려인삼의 종주지 금산에서 금산인삼축제가 열리는데요, 무려 1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금산인삼의 다양한 맛을 즐기는 건강한 축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충남의 알프스라고 불리우는 칠갑산이 겨울 왕국으로 변했습니다.
눈과 얼음으로 가득한 칠갑산 얼음 분수 축제는 아이들이 무척이나 좋아하는 축제인데요. 하얀 설원 위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주 가득하죠. 찬란한 백제 문화가 현대에 부활합니다. 백제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만나고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공간으로 가득한 백제 문화재는 충남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입니다.